지난번에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병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사실 공황장애가 아닌데도 본인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다 하고 와요. 어디서 그렇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면 공황장애 진단명 말고 증상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공황장애는 굉장히 흔한 병이 됐습니다. 우선은 공황장애를 알려면은 그 공황 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단어를 쓰자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공황 발작을 한번 느낀다고 공황장애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이런 공황 발작이 예측하지 못하게 아주 빈번히 재발하는 것들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온몸에 어떤 증상이든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숨이 막혀요. 심장마비 오는구나 라고 놀라요. 놀라니까 더 빨리 뛰겠죠? 이런 단계에서 대부분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요.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내가 절대로 죽는 병이 아니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으니까 헥헥헥 거리겠지만 최대한 숨을 오히려 참고 역으로 숨을 천천히 쉬어라. 그래야지 발작이 수그러든다 라고 교육을 해줍니다. 실제로 공황 발작의 많게는 20%, 한 10%는 실제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설령 기절을 할지언정 응급실에 갔을 때 심장마비가 오는 병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쯤 공황 발작을 겪는 것도 물론 불안증일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공황장애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은 병원 가셔서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물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공황발작이 한번 시작되면 절대로 저절로 멈추질 않아요. 화산 폭발하는 거랑 비슷해요.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꽝 터지고 나서 이렇게 계속 폭발을 조금씩 하죠. 지진도 여진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한번 우리 자율신경계가 흔들린 거거든요. 흔들린 것에 대한 여진 얼마나 자주 올지 모르고요. 정말 심한 공황장애 환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황발작이 와요.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몇 번씩 죽을 것 같은데? 안 멈춰요. 이걸 병이라는 생각을 꼭 아는 게 중요해요. 다른 병이랑 달리 공황발작은 잘 안 가라앉아요. 완전하게 없애주기 전까지는 자꾸 재발해요. 좀 참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못 참는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요. 잘 치료하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좋아지긴 합니다. 다만 재발할 수는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10대 때는 잘 안 오고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와요. 제일 흔한 건 20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많이 오죠. 공황장애 진단하고 오는 친구들 절반은 공황장애는 아니고 뭐냐 약간 그냥 비특이적 불안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불안증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왜 생기냐? 좀 죄송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황장애를 반드시 만든다고 알려진 상황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수면 박탈, 잠을 잘 못 잤다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가 알코올, 술이죠. 세 번째가 카페인. 그리고 조금 이상한 약물들이 있는데 흔하지 않으니까 빼도록 하고요. 잠 못 잤는데 술 먹고 자고 다음날 커피 마셔요. 요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황장애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공황발작이나 불안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때 몸이 좀 안 좋다, 내가 예민하다, 불안증이 있다 싶으면 요 세 가지는 조절해야 됩니다. 공황장애는 당연히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그 스트레스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분리장애, 이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종류가 많잖아요. 이별하거나 이런 분리 상황이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공황장애를 만든다라는 심리학적 썰이 있었어요. 여튼 스트레스 영향을 받는 것은 있지만 공황장애의 정의는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이 생기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상황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 한번 자극이 됐기 때문에 자꾸 발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다고 공황장애 생겨요? 요거는 꼭 아닙니다.
명동 한 복판에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다거나 이제 이런 구간이 가면은 사람이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광장 공포증이고요. 광장 공포증이란 말이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은 용어라서 처음 배울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에고라포비아예요. 에고라가 광장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공황장애 일종의 부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공황장애에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공황장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꼭 광장에 있던 말던 이런 상관은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병이 분리가 됐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주체하기 어렵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드는 상태에서 불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 아주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예전에는 공황 발작, 공황 장애랑 많이 혼돈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두 개는 좀 다른 병이에요. 우선은 한번 광장 공포증이 생겨서 불안이 생기면 그거는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우선 약을 줍니다. 안정을 시켜줘요. 안정이 된 상태에서 차분히 조금씩 단계적인 실험을 하라고 해요. 예컨대 지하철 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버스는 창이 있어서 잠깐 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 그럼 버스 한 정거장만 잠깐 타고 내려보세요. 아 선생님 한 정거장 됐어요. 아 그러면 30분 타보세요. 30분 타서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지하철을 시도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적응을 시킵니다. 처음 단계에서 막 불안한데 혼자서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안정을 먼저 시켜주는 약을 먹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곳에서는 자기가 도망갈 길이 없다. 내가 나를 피할 곳이 없다라는 압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랑 같이 가면 좀 더 안정될 수도 있어요. 단계적으로 하면 확실히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광장 공포증,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있어서 조금 불안해지더니만 매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포증이에요. 기절할 수 있어요.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안장애 중에 사회 공포증이 있어요. 다른 공포증이랑 좀 다르죠. 강박증은 그냥 우리가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